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단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잘 찍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떡해. 제가 인사를 처음부터 일단 다시 하고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제가 샵 일이 봄 여름이 굉장히 성수기다 보니까 바빠서 영상 찍을 틈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든 짬을 내면 할수 있긴 했는데, 감기를 한달좀 넘게 앓아가지고 목소리 들려드리기도 좀 곤란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몸보신 겸 요즘에 ASMR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맛있게 먹으면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 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이게 포항에 있는 성일수산에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받았을 때 이미 다 쪄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오긴 했어요. 아까 영상 찍기 전에요, 제가 저는 먹방 찍을 때 혹은 이팅 사운드 찍을 때 항상 곤란한 게 음식을 맛있게 먹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주저리주저리 하다가 가리비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잘 나왔어 하고 막 신나게 하늘을 오물오물 하는데, 영상 녹화를 안 하고 소리만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요거가 아까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 표정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시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손다 닦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뒤에 조개 내장이겠죠? 그냥 저 쉽게 편하게 똥이라고 할게요. 가리비 똥을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요걸 자르거든요. 먹어볼게요. 저 지금 소리 지르고 싶은데. 원래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가격이 진짜 크지 않아요? 이거 진짜 엄청 크죠? 거의 뭐제 손바닥하고 비슷해. 손바닥. 아, 맛있다. 맛있게 먹는 거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원래 막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잖아요, 간장이나. 저는 해산물 거의 대부분 그냥 먹어요, 그 쪘을 때. 잘 원래 짜니까, 짭조름하니까 간이 딱 맞아요, 그냥 먹어요.
진짜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족들 생각나죠? 나지 않아요? 저는 아빠도 생각나고 동생도 생각나고 엄마도 할머니도 고모도 우리 연서도 식구들, 온 식구들이 다 생각나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걸나 혼자 먹든. 알제리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삼촌도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도 한데, 같이 이거를 나눠 먹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서, 약간, 쪼개 구석에 조그맣게 마음이 좀 한쪽에 이만큼 아쉬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수다 떨면서 먹방이 되겠네요, 맞죠? 가리비가 4개 왔는데 마지막 한 개, 아까 한개 먹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을게요. 진짜 크긴 엄청 커. 너무 맛있어. 총각김치. 너무 맛있다. 그럼 어떡하죠? 이거 뭐야? 이거 꽃게, 아 꽃게 아니고 이거 러시아 무슨 계라 했는데? 이거 엄청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자,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봐요. 뭐지? 뭔가 또 대박 사건인데? 저는 걔 내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어떻게 진짜 맛있다. 보이나? 내장 엄청 많아요. 대박. 이거랑 밥을 비벼 먹으라고 하던데. 밥에다가 얘를 내장을. 먹어볼게요. 보이나? 어디서 본건 있어서 기다려봐요. 보이는 걸로 알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분이에요. 사실 전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샵에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맛있게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맛있어. 제가 맛있는 거를 표현을 잘 못해서 아마 이거 다른 분들이 먹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와, 하나도 안 짜네.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었을 때 엄청 짰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ASMR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맛있는데 어때? 쏙쏙 빠지네. 어떻게 이렇게 잘 빠지지? 아, 진짜 맛있다.
좀.
저 힘이 없는 편인데 이거 그냥 맨손으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되게 잘 모르겠어. 다 좋아. 다 좋아요. 완전 맛있네. 얘기하면 되네. 얘기하면 돼. 맞아. 자꾸 현우정 ASMR 채널이 요상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셔도 잊지 말고 놀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